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칼거돔입니다. 예, 오늘은 이거 오롯이 오롯이도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네 가지. 보통 오롯이라 하면은 머리하고 내장을 떼고 살하고 뼈하고 분리하는 작업을 오롯이라 하는데, 또 때로는 탈피까지. 예, 이 모든 것을 오롯이라고 합니다. 오롯이. 오롯이도 네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니마이 오롯이. 예, 니마이 오롯이라는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야도입니다. 야도.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먼저 칼집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머리에서 또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이거는 스타일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천천히 이래 안쪽 뼈까지만, 이 정도 요뼈 요까지만 칼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벌리고 가운데 뼈를 잘라줍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뼈를 타고 이런 식으로. 이게 니마이 오롯이. 2등분, 2등분. 2등분인데, 왜 니마이 오롯이냐면은, 이렇게. 예를 들어서 대방어, 대부실이, 큰 생선들, 참치. 이런 큰 생선들을 작업하실 때 니마이 오롯이라고 많이 하시거든요. 뼈 붙은 이 생선은 이렇게 다시 숙성하고, 다시 숙성, 그 다음에 이 하나를 가지고 요리합니다. 이게 니마이 오롯이. 그 다음에 삼마이 오롯이. 삼마이 오롯이. 우리가 흔히들 많이 말씀하시는 그 석장뜨기. 석장뜨기. 삼마이 오롯이. 대부분 삼마이 오롯이는 중간에 혈육이라든지 아니면 비린내 나는 이런 것 없는 생선들, 뭐 가시라든지 뭐 이런 것 없는 생선들, 삼마이 오롯이 3등분. 그 다음에 고마이 오롯이. 고마이 오롯이라는 것은, 자, 가비뼈를 먼저 제거하고, 갈비뼈를 제거하고 가운데 비린내 나는 혈육을 제거를 합니다. 다섯 개 보이십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장뜨기.
고마이 오로시. 예. 그 다음에 이런 우럭 같은 작은 생선, 쏨뱅이, 우럭 뭐 이런 작은 생선. 보통 이 고마이는 광어에 많이 하죠. 광어. 광어에 많이 하고 이 작은 생선 같은 경우에는 다이미 오로시. 다이미 오로시가 뭐냐면은 한 방에 뼈와 살을 분리하는 작업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다이묘. 다이묘 오롯이.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뼈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벗기는 거를 다이묘 오롯이. 예. 이런 식으로 오롯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. 네 가지. 이거를 기억을 해 두셨다가 좀 다음에 뭐 생선 손질 하실 때 예 많이 이제 유용하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니마이 오로시, 삼마이 오로시, 고마이 오로시, 다이미 오로시,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두시면은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예 네 가지 오로시 기억해 주십시오. 예.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예. 끝났습니다. 간단하죠? 고맙습니다. 예. 맛있는 회 드시고 여러분도 힘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예.